소니 3000은 2013년 9월 11일 출시된 소니 E마운트 미러리스 렌즈 교환식 카메라이다. 기존의 E마운트의 경량화와 A마운트의 사용 편의성을 모두 갖춘 컨셉으로 개발되었다. 내부에 미러가 없으므로 DSLT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여타 상위 바디와 비교시 버튼이 미약하다. 촬영 이미지 플레이 버튼, 펑션 버튼, 그리고 좌우 상하 중앙 버튼, LCD, 뷰파인더 전환 버튼, 사용자 버튼 1이 전부이다. 앞, 뒤 조그 다이얼이 없고 좌우, 상하 버튼으로 조리개와 셔터 스피드 등 조정해야 한다. 펑션 버튼으로 주요 기능을 6개 할당할 수 있다. 좌우 상하 버튼으로 촬영 시 빠르게 차착할 수 있다. 가장 아쉬운 것은 LCD 틸트 기능을 없다 하더라도 초점 확대 기능이 없다. 수동 렌즈나 수동 초점 모드로 이용 시에 소니 미러리스가 가장 매력이 있게 되는 초점 확대 기능이 빠진 것은 정말 아쉽다. 사용자 버튼에 할당할 수 있을 텐데 홈웨어 업그레이드나 소니의 노력이 부족한 듯하다. 수동 초점으로 할 때 피킹 기능은 넣어주어 빨간, 흰, 노란색을 할당하여 쓸 수 있다. 크기는 알파비디 최소 크기인 A57 사이즈 정도이며 A마운트 렌즈를 LA-EA5 등 어댑터를 사용할 때 미러리스 1세대의 콘트라스트 방식으로 AF 작동하므로 2세대의 위상차 방식보다 상당히 AF 속도가 느리다. 실제 SAL18에서 55렌즈와 LA-EA5 장악하고 AF를 장착하여 보니 약 2초 정도 걸린다. 아무리 엔트리급 바디라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시장에서 외면 받기 딱 좋은 포지션이다. 미러리스이면서 엔트리급 바디와 모양이 흡사하고 무게와 크기가 비슷한 것은 A3000과 A3500뿐이다. 이 두 바디는 사용자 요구 사항에 맞지 않아 2018 결국 사장에서 퇴출된 불우한 바디이다. 좌측에 유선 일리즈 장착할 수 있어 NEX7에서 아쉬웠던 타임랩스를 찍는데 유리한 점이 있다. 또한 LCD, 뷰파인더 변환 버튼이 있어 밤에 타임랩스 장시간 찍을 때 LCD 빛을 차단하고 뷰파인더만 나오게 할 수 있다. 소니 2분의 16.8 렌즈 장착 시 전체 무게가 470g 정도로 가볍다. 동영상은 FHD 촬영 가능하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